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며칠 전에 미니 일렉트릭이 공개됐고 사전 계약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심을 자극한다, 뭐 땡긴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주행 거리가 너무 짧아서 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탈만하다,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신형 미니 쿠퍼, 이게 또 중국에서 유출됐습니다. 이 디자인인데요. 어우, 이거 본 미니 팬들 뭐 다들 큰일 났다고 뭐 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미니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죠. 제가 처음으로 탄 유럽 전기차 미니 2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2009년? 9년? 2010년? 뭐 이쯤에 탔는데 그게 벌써 13년 전이에요. 그때 BMW가 미니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시승 돌리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터리를 어디다 놓냐면 배터리를 뒷좌석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뒷좌석이 없는 2인승 차로 만들어서 이걸로 시승하기도 했죠. 일단 BMW가 이걸 만들고 나서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하죠. 근데 뭘 배웠냐 했더니 이 전기차는 전륜구동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 배웠대요. 이 토크가 너무 세서 이게 전륜으로 하면 코너링 되기 힘들고 이게 후륜으로 넣어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또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MW i3가 후륜구동으로 나오게 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 미니 일렉트릭 보면요, 또 전륜구동으로 내놓다니. 아, 배운 게 없나? 아무튼 이 차는 미니 쿠퍼 SE라는 이름으로도 팔리고요, 미니 일렉트릭이라고도 팔리는데요. 한번 어떤 차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죠. 우선 외관 디자인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 그릴이 좀 막혀 있다, 뭐이 정도가 좀 다른 거고요. 사이드미러가 지금 노란색이긴 한데 원래 미니는 사이드미러 색깔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천장색, 사이드미러색, 뭐 그림 넣는 거뭐 이런 거다 되고요. 뭐 군데군데 컬러 바꾸는 거다 됩니다. 물론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이 노란색 사이드미러도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아, 휠이 좀 바뀌었나? 휠이 좀 다르긴 하네요. 뭐 전기차가 돼도 미니의 고유한 특성을 뭐 그대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그런가요? 실내도 한번 보시죠. 실내 보시면 더 똑같습니다. 이 소재도 똑같고,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똑같고, 핸들 똑같고, 뭐 앰비언트 라인 다 똑같네.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성의가 없어 보이죠? 더 자세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주행거리 보면 주행거리가 159km. 야, 성의 너무 없네. 성의가 너무 없어요. 159km라니. 배터리가 32.6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속 전기차 중에서 가장 낮은 정도예요. 아, 이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짧아서 이 정말일까 하고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봤는데 여기 보면 미니쿠퍼 SE라고 써 있죠. 159km? 맞네요.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60km. 근데 대전까지 못 가는 거예요. 뭐 일단 섭섭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60km 못 가는 전기차 어디 있어요? 있긴 있나? 있긴 있지. 에디슨 EV Z 이거 150km 가는 전기차고요. 뭐 가격대가 비슷한 전기차를 찾아보면 르노 조에, 아니면 뭐 푸조 2208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런 차들은 얼마나 가나? 르노 조에는 300km 넘게 가고요. 푸조 2208은 244km. 아, 훨씬 더 멀리 갑니다. 이게 미니 일렉트릭은, 아, 너무 못 간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사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저쪽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죠. BMW가 얘기하는 이유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유는 미니 강점이 낮고 주행할 때좀 고카트 필링이 이게 미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배터리를 좀 작게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 미니 쿠퍼는 차체가 좀 작잖아요. 이 어지간한 경차 크기다 보니까 배터리 넣을 공간이 더 좁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것 같아요. 이 사진 보면요, 여기 뒷좌석 아래 연료통 있는 자리에 좀 넣고, 센터 터널에 좀 넣고, 트렁크 공간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도 좁으니까. 그래서 이게 미니에 넣을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주행거리가 나오게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의가 없는 겁니다. 이 전기차를 위해서 새로운 차를 설계할 정도로 정성을 기울이지는 않은 거죠. 해외에서 보면요, 어지간한 따뜻한 날씨에는 200km 넘게 갈수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것들 놓고 보면 도심 위주로 다니는 유럽 지역, 파리나 영국이나 뭐 이런 데는 사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탄다면 가능하죠. 근데 가능한데, 예전에 어떤 기자 하나가 1세대 리프를 한 6개월 정도 타면서 롱텀 시승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6개월 동안 한 6번 정도를 길에서 퍼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삶은 언제나 계획처럼 흘러가진 않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집 회사 이렇게 잘 다녀요. 충전도 꼼꼼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뭐 클럽,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주행거리를 빠듯하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한번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59km 매일매일 충전하는 환경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충전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아 그거 아슬아슬 거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인카를 이 정도로 한다 그러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충전을 잘할 수 있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실 그런 시장은 좀 있어요.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홍광 미니. 아 이것도 이름이 미니네. 중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에 가면 충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뭐 깔아라 그러면 그냥 한 달이면 다 깔려요. 뭐 아 저 싫은데요 너 마윈 못 봤냐? 아 네 깔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충전기 개수는 어마어마해요. 이 북경 상하이 이런 데서 뭐 이동거리 자체도 상대적으로 짧고 가는 데마다 충전기가 있고 그러니까 홍광민이 보면 중국 기준으로 한 120km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한 80km나 되려나? 그래도 잘 탑니다. 왜냐면 가는 데마다 충전기가 있으니까 갈 때마다 꼽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일수록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이잖아요. 나는 매일 20km 출퇴근하는데 근데 이거를 굳이 배터리는 한 400km 이상 가는 거 그러면 400km 정도 주행할 배터리 이거 몇백 킬로씩 그냥 괜히 싣고 다니는 거거든요. 전기차는 가볍게 해야 효율적이고 에너지도 덜 사용하는데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거 싣고 다니면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게다가 그 안에 리튬도 들어가지 배터리 실제로 다 쓰지도 못하고 결국에 버리게 되지. 이런 것들 친환경하고 정말 맞는 건가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좀 가볍게 하고 주행거리를 줄이고 오히려 충전소를 더 많이 늘리는 게 환경에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정책을 잘 시행해야 되는 게 지금 전기차들 배터리를 늘릴 거냐 충전소를 늘릴 거냐 요 기로에 있는 건데요. 요때 잘 결정해야 됩니다. 미니 주행거리를 놓고 보면 지금 환경에서는 아직 애매한데 이 환경을 좀 개선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공식 홈페이지에 아직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대략 보면 4,600만원에서 5,100만원 정도 될 거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3,000만원 중후반대 요 정도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생각하면 이 코나 뭐 니로 EV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 정도라면 아 나는 스타일을 위해서 조금 뭐 주행거리는 짧지만 한 번쯤 선택해볼까 뭐 그럴만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는데요. 이 앞모습 보면 에이 중국차구만 이거 뭐 상하이 모터스에서 나왔던 그 차 아닌가? 뭐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장성기차의 오라 뭐 이런 거랑도 좀 비슷하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뒷모습 보면 여기 미니 쿠퍼 S 딱 써있네요. 와 이게 미니? 이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가 이런 거 공개됐을 때 저게 뭐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미니가 그 차 맞아 그 차 우리 신형 미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 디자인으로 내연기관 전기차 둘 다 만들 거라고 해요. 일단 외관 조금만 살펴보면요 앞부분은 미니라는 게 분명한데 조금 어색해요. 뭐가 어색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후드가 이렇게 딱 닫히면 후드 가운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탁 닫으면 이게 그 헤드램프가 그 구멍 사이로 딱 나오는 그런 디자인이잖아. 근데 파팅 라인 자체가 위로 이렇게 생겨서 아 이건 미니의 특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측면은 거의 비슷한데 이 플러싱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어 캐치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런 형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후면부가 가장 특이한데 후면부는 아우 이건 좀 아우 이게 뭐지? 일단 테일램프가 가장자리로 이렇게 몰려있네요. 그리고서 테일램프가 보니까 이 파팅 라인이 이렇게 잘라져서 해치를 열면 이 전체가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그 밑에 램프가 하나 숨겨져 있을 걸로 보이네요. 뭔가 미니쿠퍼 S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중국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이런 느낌 드는 건 나뿐인가? 기존의 미니는 약간 팬더가 이렇게 날씬하게 딱 박시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차였다면 이제는 팬더에다 이렇게 부풀려서 볼륨감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게 미니인가? 뭔가 미니스럽지는 않네요. 실내도 공개됐는데 원래 미니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복잡한 뭐 버튼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미니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미니가 미니멀리즘이야. 그래서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이게 뭐 이렇게 심플해도 되나? 아 요거 하나 눈에 띄네요. 요 아래쪽에 보면 물리 버튼이 있는 거 이거 좀 환영할 만 하고요. 아 요 위쪽에 보면은 여기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뭔가 이렇게 위에 띠가 있는 거 보니까 저 띠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보다 더 눈에 띄는 건 가운데 요 부분이죠. 동그란 뭐가 있어. 이 동그란 이게 뭘까? 미니가 처음 오리지널 미니 나왔을 때부터 뭐 60~70년대 미니들 다 이런 식으로 속도계가 가운데만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핸들 있고 핸들 위에다가 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센터에 속도계를 붙였고요.
그리고 뉴미니가 나왔을 때도 이런 이 동그라미를 그대로 이어받았죠. 이 아날로그 가운데다가 디지털을 좀 더해서 좀 조화로운 그런 이미지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이 원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쓰고 있네요. 바늘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아 그치 이래야지 진작 이랬어야지. 이게 굉장히 독특한 시도긴 한데 원래 OLED는 자유롭게 성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가져가서 OLED의 특성을 아주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비싸긴 하겠지만 아주 잘 만든 디스플레이일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 되네 뭐 이럴 겁니다. 게다가 이게 그냥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컴바이너 타입이긴 하지만 이렇게 HUD가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아요. 계기판이 사라지는 거. 이 모델 3나 모델 Y 계기판 사라졌지만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앞으로는 이 계기판 없는 차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이 정도로 유출됐는데 회사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다 뭐 유출될 수도 있지 뭐 그거 우리 거 맞아요 이런다, 이건 신호로 봐야 되죠. 곧 출시된다는 겁니다. 해외 언론들도 지금 이게 곧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2023년형이 나온다고 하는데 2023년형은 아마 2022년엔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지금 미니 일렉트릭 그리고 풀체인지 되는 미니 쿠퍼 살짝 살펴봤죠.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주행거리가 기이할 정도로 짧은 미니 일렉트릭, 이거 의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기적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험적인 자동차, 그냥 한번 나와보고 곧 사라지게 될 운명입니다. 이 전혀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전기만 넣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죠. 유럽에서는 사실 이런 전기차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를 하나 팔므로 해서 배기량이 높은 차를 하나 끼워 팔 수 있는 거. 지금 카페라고 해서 기업 탄소 총량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한 대 팔면 저걸 한 대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어쨌든 만들어 팔아야 되는 거고 최소한의 투자로 어쨌든 전기차를 내놓겠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과도기적으로 나온 차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새로운 미니 나오는 것보다 기존 미니 디자인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물론 기존 미니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능적인 면이나 이 전기차의 기본 기능들 그리고 뭔가 첨단 기능들 이런 것들은 아마 신형과 구형은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카. 이 신형 미니 제대로 나오면 주행거리가 적어도 200km 이상은 나오겠죠. 300km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거니까 이거는 주행거리 훨씬 길겠죠.